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입니다. 외상 부분. 예. 외상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손 관계죠. 첫째, 그죠. 대손을 우리가 예상하고 회수불능되고 다시 회수하는 경우죠. 그죠. 그거 보면은 대손 추자. 그리고 발생, 회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한다면은, 여기는 막,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엄에 대한 거, 그죠? 할인율 계산, 이자 계산하는 거, 그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한번 보세요. 손실 충당금 잔액은 5천 있다. 5천 있는데, 손상 차손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기업 보니까, 7,500원이 회수불능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매출 채권이 7,500원 회수불능인데 요 충당이 있네, 그죠? 충당금 5,000원 하고 나면은 손상 부분이 2,500원 발생되겠네, 그죠? 충당 없습니다. 니은 전기의 회수불능으로 처리했던 게 1,000원 들어왔네. 현금 들어왔다. 1,000원 들어왔고 이게 충당금을 처리해야 되죠, 그죠? 1,000원 들어왔고, 새우 들어왔습니다. 기업. 그리고, 80만에 대해서 79만 6천원 현금 흐름이니까 4,000원이 손상 예상되죠, 그죠? 4,000원. 1,000원 있잖아. 그럼 3,000원 하면 되죠? 손상 3,000원, 충당 3,000원 하면 되죠. 이때, 손상 차손 얼마고 물었으니까 요거하고, 그죠? 얼마? 5,500원 되겠죠? 예.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바로 엄이죠, 그죠? 엄거래. 엄인데, 이자부 만기가 9개월짜리다, 그죠? 요게 만기가 9개월짜리 이자의 엄을 받았는데, 7월 1일에,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1일 날 9개월짜리 엄을 받았고, 요걸 7월 1일 날 할인했네. 그럼 이게 이제 9개월짜리가 언제까지죠? 9월 말까지잖아. 그죠? 9월 말까지. 9개월짜리니까. 근데 7월 1일에, 그 날짜 항상 1일하고 월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1일과 월말은 한달 차이 나버립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9개월짜리 엄이라면은 9월 말까지잖아. 그 7월 1일 날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6개월 할인했네, 그죠? 6개월. 예, 그러면 6개월 할인했으니까 3개월 이자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요거 3개월 이자만큼 계산해줘야 되죠. 그죠? 요걸 빼고 내가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계산해볼게요. 자, 먼저 9개월 이자 계산해봅니다. 자, 100만 원짜리였잖아. 이 100만 원짜리 엄에다가, 그죠? 곱하기. 이자율이 10%죠? 9개월짜리 10분의 9. 그죠? 얼마죠? 어머, 1만. 90만 원에다가 7 나눠버리면 7. 75만 원, 7만 5천 나오겠네. 예, 그죠? 그리고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 3개월치, 그죠? 107만 5천 원이죠? 곱하기. 예, 은행 이자는 12%죠. 예, 이거는 또 감정평가자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3개월 이자, 예, 10분의 3. 이거 빼버리고 하니까 3일은 3, 37이 21, 25. 20, 아니죠, 20. 37이 21, 2, 3, 55, 25. 아, 이게 나오겠네. 그죠? 32,25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묻는 게 뭐를 묻고 있죠? 처분 손실 묻습니다. 그죠? 할인료를 물었다면, 요거 뺀게 여기 할인료잖아. 처분 손실이니까 보세요. 내가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은행에 준게 이돈 줬잖아. 그죠? 내가 받을 게 얼마냐 하면은, 이건 9개월치니까, 요게 9개월치가 7만 원, 요게 3개월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3을 나눠야 되죠. 3개월치면 해야 되니까. 2만 5천이잖아. 2만 5천은 받고, 이거 돈 줘야 되니까. 받는 돈, 주는 돈이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 더 줘줘야 되죠? 7,250원 줘야 되잖아, 그죠? 손실 7,250원 이렇게. 요 우리가 처분 손실을 하죠.
자, 이상 요래해서 됐고. 다음은 이제 제호자 사님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품. 핵심되는 거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 좀 되신 분이자, 되신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다 이해되죠, 그죠? 예. 조금 내가,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따라오시는 분은 좀 들으시고, 조금 부족하다. 또 공부 그동안 내가 조금 이제 쉬다 보니까 좀 이전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좀 보충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시험이 7월 달입니다. 7월 초순쯤 되니까 그 대비해서 이게 시간 좀 남았죠. 예,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고자산 들어왔을 때 상품에 들어와서 그거 보시면은 뭐 우리가 T계정이라든가 뭐 선입선출법 뭐 너무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예,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소실된 재원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아, 문제 보니까 원가에 가산하고 있네. 그럼, 이 원가에 가산하고 있다, 그죠? 바로 T계정 이거 그러면 되죠? 기초상품 기말. 여기는 매입이고 매출 원가. 그죠? 예. 요 원가에 곱하기. 40% 이익을 가산하여 1.4 가산하여, 예,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매가,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기초상품은 3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저 위에 문제에서 보면은 파송품 평가 나중에 요 금액이 나오면은 아직 썰 이게 이제 불 다 탔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불이 안 탔는 거 나만 2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불 탄 거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그럼 요게 답입니다. 그렇죠? 문제 답. 일단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요 요거 계산해 볼게요. 매출액은 234만원인데, 매출했다고 환입된 게 있네, 그죠? 10만원, 그러니까 224만원, 여기 224만원. 나왔죠, 그죠? 매입 계산하겠습니다. 150만원에다가 5는 더해야 되죠? 155만원이고, 매입 환출 3만원 빼니까, 152만원 되겠네, 그죠? 예, 152만원. 맞죠? 이걸 152만원이다.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얼마에서 요거 나눠주면 되죠. 2,4에다가 나누니까 얼마죠? 요거 160만원. 그럼 더하면 182만원, 22만원. 2만원 빼니까 20만원 답. 그죠? 정답 20만원이네. 네. 4번 답. 다음 2번. 선입선출법. 예, 기말 재고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200개가 들어왔네, 그죠? 200개 100원짜리, 그리고 500개가 들어왔다가, 600개 팔았습니다. 200개 팔고, 여기 400개 판다. 100개 남았죠? 요 100개에다 또 400개 들어왔네, 그죠? 들어왔고, 400개 팔았습니다. 100개 하고, 350개. 50개 남았네. 50개 얼마짜리? 140원짜리 남았다, 그죠? 얼마? 7,000원. 그렇죠? 기말 재고는 7,000원이다. 3번, 예, 3번은 보니까 평가서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기말에 지금, 이거잖아, 그죠? 요 기말 재고가, 지금 문제에 보니까 장부상에, 이 장부상 금액이 A 상품은 A. A, A, B, 나눠지가 있네. A, B, C다, 그죠? A는 1,000원, 500원짜리, 50만원이잖아. 50만원짜리가 시세가 350원 되었으니까 35만원짜리 말이죠. B 상품은 2,000개, 2,700개이니까, 그죠? 540만원이잖아. 540만원짜리가 600만원 되었다. C는, 예, 얼마죠? 375만원짜리가 이 얼마죠? 2인의 시선 345만 됐다. 맞죠? 그죠? 3, 2, 2는 2인의 시선 맞네. 그죠? 그럼 보세요. 저가법이잖아. 그죠? 요거 저가법. 적은 쪽. 적은 쪽. 지금 뭘 묻습니까? 평가 손실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지금 저가 얼마 15만원 손실이 생겼잖아. 이거는 이익이죠. 이걸로 하니까, 이걸로 하니까, 이거는
요 적은 걸로 했으니까 이익이 없잖아. 제로. 그렇죠? 소시생인데 얼마? 30만 원. 45만 원이죠. 마이너스 45만 원. 그 또그레 빠졌네. 그죠? 5번입니다. 예, 하나 더. 4번 문제. 마찬가지 매출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예, 기초. 이 원가 얼마고 묻고 있네. 요 매입. 기말. 이 제로입니다. 자, 볼게요. 기초는 100만 원이고. 매입 400만 원이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할인과 환출이 80만 원 있습니다. 그럼 얼마? 320만 원이죠? 예. 네. 그럼 이제 기말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기말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 실제, 여기에 장부, 실제, 시가에 나와있네. 자, 장부를 한번 볼까요? 40개인데, 예, 장부는 500개네, 그죠? 3,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얼마? 150만 원이죠? 실제는 400개 썼습니다. 그럼 120만 원이겠네, 그죠? 시가는, 예, 예상 판매 단가에다가 추가 완성과 비용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나면 얼마? 2,300원이네? 2,300원입니다. 2,300원씩 몇 개? 400개 있잖아. 그죠? 뭐, 92만 원. 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요게 얼마죠? 30만원 감모 손실. 요 차이 얼마? 28만원 평가 손실이잖아. 그죠? 예, 근데 지금 뭘 묻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예, 매출액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매출 얼마에 물었으니까 정상분과 평가 손실은 매출액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기말은 우리가 잡으세요. 요거는 요거잖아. 장부, 그죠? 장부는 150만 원, 항상 이게 장부니까. 요 금액은 보면은 420에다 한 270만 원이잖아. 여기에다가 이걸 포함하라, 이 말이죠. 포함하는데, 자, 정상분과 평가 손실은 매출액에 포함한다. 감모 중에서 정상분 해서, 정상분이 얼마죠? 60개라 그랬네? 지금 감모가 몇 개 된 거죠? 감모가 100개잖아. 100개 중에 지금 현재 60개는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60%, 18만원 여기 플러스. 평소에 다 28만원 플러스. 요런 얼마고 이 말이네, 그죠? 예. 46만원 더하니까 316만원 나오겠습니다. 2번 답입니다. 예. 되죠, 그죠? 예. 다음에 이제 이쪽이네, 그죠? 기타 부분에 와서 건물하기 전에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 보니까 조심할 거 첫 번째 줄 보세요.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 안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 받아 갑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500만 원짜리 건물 취득했는데 수수료가 5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50만 원, 55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게 취득 원가죠. 50만 원짜리고 공정가치 모형을 감가상 안 한다, 그죠? 공정가치 조정이 필요 없다, 그죠? 예. 그 공정가치 모형은 강사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2월 말에 대해서 얼마 됐느냐? 13만 됐답니다. 문제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거 강사 안 합니다. 이게 1 됐다. 얼마 올랐습니까? 8만 올랐네. 정답. 그죠? 3번. 다음, 2번. 2번 한번 보세요. 30% 300주를 친은에 취득했다. 그죠? 관계표로 분리했다. 단기 순이익은 20만원이었다. 20만원에 30%면은 6만원이네. 그죠? 6만원 내 거. 그리고 3만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그랬습니다. 3만원 중에서 30%. 얼마? 9천원. 그죠? 이거 내 거.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 주식은 얼마고 물었습니다. 예. 원래 얼마였죠? 40원 했었죠. 그죠? 40, 51만 9천원 되겠네. 그죠? 예.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보세요. 300주를 1,500원에 취득했으니까 45만 원짜리 취득했잖아. 했다가
단기 순이익이 생겼습니다. 플러스. 요거는 받을 돈 6만 원이 생기잖아. 30%. 요거는 받았잖아. 그죠? 빼고. 5만 천 원. 그게 얼마? 50만 천 원 되겠죠. 예. 이제 여기 왔습니다. 건물 부분이네요. 그죠? 예. 건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가상각이죠. 건물 하면은 감가상각. 예. 그거 보면은 막, 취득, 보유, 처분 나옵니다. 그죠? 1번부터 바로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토지의 취득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은 건물 공정가치 20만원짜리, 토지 60만원짜리를 70만원에 일괄 구입했다. 이런 건물을 하나 샀는데, 70만원 주고 샀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건물의 공정가치, 요거는 20만원이고, 토지의 공정가치는 60만원이랍니다.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2대6으로 나눠야 되니까 결국은 1대3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면 건물값이 얼마냐? 4분의 1이니까 4, 1은 4, 4, 7이 28, 4, 5, 20이 되죠. 요거는, 변이가 얼마? 52만 5천 되겠네. 그죠? 이렇게. 값이, 요걸 나눠주니까, 1대 3을 나눴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 2만원 발생했고, 철거 폐단했는데, 토지 지금, 지금 이거 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토지 원가. 월 5천원인데, 예, 보세요.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 생겼다. 철거 비용 풀어서 해야 되겠죠? 2만원이고. 철거 폐쇄 수입이 생겨도 빼야 되죠. 만 원만 더 하면 되겠네. 53만 5천 원. 그죠? 잠깐. 52만? 지금 토지를 모르서니까.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네. 그죠? 예, 요요.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 2만 원이고, 건물에 대한, 예, 폐쇄 여기 만 원이고. 건물이 얼마냐 하면은 요거는 18만 5천 원이고 토지는 요거네. 그죠? 5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2번 문제. 정부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기계장치를 1000만 원짜리 정부 보조금 나왔다 빼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기계의 취득은 얼마? 1000만 원에서 빼버리니까 얼마죠? 700만 원이잖아. 그죠? 원가 모형이다. 연수학기법입니다. 정부가에 얼마냐 물어봤네. 예, 그러면은 정산을 받았는데, 예, 내 3년이다. 그죠? 3년 말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감가 누계를 빼야 되잖아. 그죠?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 금액인데 지금 이거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 줘야 되겠죠. 무슨 법으로? 연수학계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100만원 곱하기 3년이니까 1년, 2년, 3년이니까 더하면 얼마? 6이죠. 6분의 몇 년 지났습니까? 2년도 초와 3년도 말 그랬으니까 2년 지났네? 1년, 2년, 5년. 그죠? 그럼 이게 얼마? 600만원, 500만원이네. 얼마? 200만원. 그죠? 장부잔액은 200만원입니다. 3번, 예, 재평가 문제 나왔네. 유형 자산을 취득했다. 그 자산을 70만 원에 취득했고, 증액보로 상가하고 있다. 그죠? 예, 공정가치 50만 원 확인됐다면은, 자산을 7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요 샀는데, 이 자산이 지금, 이게 1년도 말에, 여기 1년도 다시 할게요. 1년도 초에 이게 얼마에 샀나? 70만 주고 샀는데 여기에 지금 1년도 말에 이 금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52만 원 됐다. 52만 원. 예. 다음에 2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40만 원 됐다. 그죠? 이랬답니다. 예, 그러면은
이때 인식할 재평가 얼마고 물어봤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예. 70만 주고 샀습니다. 재평가 모형이다, 그죠? 예, 모형인데, 강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 공조 1이 됐죠, 그죠? 그러면 1년 후니까 보세요. 여기서 강사 빼야 되잖아, 그죠? 강가 상가비.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 얼마? 14만 원이죠? 얼마? 56만 원이죠? 요 됐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4만 원. 발표죠, 그죠? 재평가 손실. 여기서 다시 또 1년 지났잖아. 여기서 지났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5년이면 4년 됐죠. 1년 지났으니까. 4, 1은 4, 4, 30이 하니까 14만 지났죠. 그죠? 얼마? 39만 원이죠. 요래 됐잖아. 그죠? 그럼 45만 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예, 6만 원 됐네. 그죠? 마이너스 6만 원과 마이너스 4만 원 생겼네. 마이너스 6만 원과 마이너스 4만 원인데, 2년에, 이거는 지금 현재, 요거도 마이너스고, 요것도 마이너스네, 그죠? 마이너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상계하지만 손실 부분은 떨어버리잖아, 손실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바로 단기 손실로 처리한 거, 6만원인데. 재평가. 손실이 6만원인데, 거기, 계산상 좀 잘못된, 잠깐 한번 볼게요. 70만원에 샀습니다. 1년도 초에, 찾는 거, 5를 나누면 5일은 5선 14만원 빼고 나니까 50만원 맞네, 그죠? 맞고, 그 다음 1년도 말에 공정하시고 52만원 그렸습니다. 여기 요리 마이너스 3만원 맞네, 그죠? 여기 와서 다시 또, 예, 4년 남았으니까, 4, 나눠 빼니까 50만원 빼니까 39만원 맞네, 그죠? 39만원 됐다. 요 39만원짜리 있는데, 39만원짜리가 40만원 됐으니까, 아이고. 쟤도 착각했네, 그죠?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이게 1이 됐으니까 플러스잖아, 그죠? 여러분도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혼동하면 착각하세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제가 이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1이 됐으니까 올라온 거잖아. 그죠? 플러스잖아. 그렇죠? 플러스 6만원과 플러스 마이너스 4만원이니까 플러스 2만원 되죠, 그죠? 예. 그렇죠? 여기, 그래, 올랐잖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알겠죠? 예. 착각하지 마세요. 예.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전남아, 구형 복사기. 아, 이거 교환했네, 그죠? 교환 문제 나왔습니다. 예. 구형 복사기 하고, 신형 복사기 서로 교환했다. 교환해. 했는데, 구형의 장부가 이건 만 원짜리다. 그죠? 이거는 장부는 만 원짜리고. 그리고 시가는 6천 원이다. 신형 복사기 정상구형, 이거는 이제 말하면 시가가, 예, 5만 원이죠. 구형보다 현금 3만 원씩, 현금 사면 또 좋네. 현금 4만 원 지급하고 교환했다. 실질이 없다 그랬네. 뭐 내 거 장부. 얼마? 5만 원. 뭘 묻습니까? 지도 물었네. 이건. 실질이 있다 하면 내 거 시가. 이게. 그죠? 4만 6천 원이 지도 원가고. 없다 그랬네. 내 거 장부. 이거. 5만 원. 5만 원이 예, 지도 원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내용연수가 10년이고 건물 2천만 원에 취득했다. 원가 모형이다. 자, 건물 2001년도 초에 이걸 얼마에 샀다 그랬죠? 예, 2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증액법입니다. 원가 모형이고 2년도 말에 2년도 말에 1,180만 됐더라? 그러면은 손상 차손 얼마고 간평 문제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720만 원이잖아. 그죠? 여기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럼 2년간 뭐 해야 될까요? 감가상가. 그죠? 2년치 감가상 해줘야 되잖아. 그 감가상 해볼게요. 10년이니까 1년에
200만 원 2년이니까 400만 원. 뭐 1,600만 원이네. 여기 연료됐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320만 원 손실 생긴대, 그죠? 마이너스 320만 원이네, 그죠? 예. 감소. 그죠? 4번. 그렇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번에 마지막 거, 이제 자산이 마지막이네, 그죠? 무형 자산. 예, 얘는 여기 나오는 거죠. 무형, 얘는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자산, 그죠? 예. 아래 보세요. 현금 12만 원을 주고 민국 회사를 합병했다. 가치 다음과 같다면 영업권 얼마고 물어봤네. 예. 그럼 이때 이 자산은 보세요. 이 회사가 자산은 지금 시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업권을 이제 말하면 오늘 이 회사를 인수하는 거니까 권리금이라는 거는 오늘 현재 시세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자산, 그 자산이 뭐 얼마? 2만 4천 원과 10만 8천 원이 있으니까 자산은 13만 2천 원이고 부채가 4만 원이니까. 자, 다시. 자산은 2만 4천 원과 10만 8천 원이잖아. 그죠? 13만 2천 원이죠. 그 부채가 4만 원 있으니까 9만 2천 원짜리잖아. 9만 2천 원짜리 얼마 주고 샀다? 10만 주고 샀다? 손해봤잖아. 얼마? 2만 8천 원 손해봤네. 이걸 뭐로 본다? 권리금으로 본다. 그죠? 2만 8천 원 권리금이죠. 1번 답. 알겠죠? 내가 웃돈 더 줬잖아. 왜? 권리금 쪽으로. 이상 여기까지가 자산입니다. 자산 끝났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자, 우리 이론, 기본 이론, 자산 부분에서 현금, 현금성 자산, 예금,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외상, 대손관계하고 엄할인, 상품, 선입선출법, 그죠? 그리고 감모손실, 평가손실, 그리고 매출 입구하는 거, 건물에서 감가, 상가, 재평가 부분, 투자 부동산, 기타 자산까지 했잖아. 여기까지가 50%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50%. 핵심은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네. 그럼 이제 다음 시험부터 이제 부채, 자본, 이것도 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잠깐 시작하겠습니다.